사실 저 선생님 앞에서 정말 긴장하고 너무 어렵거든요, 저는. 네. 첫 만남 어떠셨어요? 일단 저는 정말 만나 뵙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그럴만하지. 네, 막 판소리를 치자면 명창 명인 선생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그렇지.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 뵈니까 어때요? 너무 해맑은 미소로 저를 이렇게 맞아주셨는데 막 진짜 사르르 녹더라고요. 네. 선생님, 눈빛이랑 선생님 표정이 살아있는 하회탈 같달까? 아,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정말 그렇잖아요. 맞아요. 승희 씨는 어떠셨어요? 저도 사실 긴장한 건 당연한데요. 뭐 때문에 긴장했냐면 이 호칭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예, 약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선생님이라 부르면은 좀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창식이 형이라고 너 미쳤니? 부르려고 그 호칭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처음에만 형님 이러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까 선배님이라고 그러더라고. 예. 어떠세요? 호칭 같은 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젊은 친구들이 나는 사실 그렇게 개의치는 않아요. 뭐라고 부르건. 아, 그래요? 창식이 형.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? 아, 죄송합니다.